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뉴스입니다. 안양시가 2021년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도시 조성의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안양시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2021년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참여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캠퍼스와 인근 지역 도심에 적용하고 기업 창업과 지자체 실증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우리 시는 안양시민 안전에 싹을 틔우다라는 주제로 응모해 최종 선정됐으며 안양대학교와 함께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가로등 무선 인터넷 CCTV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스마트폴을 인파와 차량이 몰리는 중앙시장 주변 일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회에 걸쳐서 스마트 리빙랩을 운영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 이에 스마트 안전 기술이 한 단계 위상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양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아동취약과정 맞춤 지원과 아동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아동보호 지킴이 양성, 시민대상 아동학대 인식개선 사업, 아동학대 스톱 릴레이 챌린지 등을 추진합니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지난 15일 시청사에서는 아동학대 스톱, 아동이 행복한 안양 만들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아동보호지킴이에게 위촉장이 수여되고 선서문 낭독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스톱 릴레이 챌린지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시는 탄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에는 관광종합 안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설치된 관광종합 안내센터는 예술공원 공영주차장 내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의 주요 명소와 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안내 직원 2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센터에는 APAP 작품을 비롯한 예술공원 내 문화재와 전통 사찰, 전시 관람 시설 안내는 물론 관련 유인물이 비치돼 있어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 교통편 지역 행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탁자와 의자가 마련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도 활용됩니다. 센터는 매주 월요일과 명절 연휴를 제외한 주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로서 안양을 알리고 지역 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주정차 사전 단속 알림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서비스는 기존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한 시스템으로 운전자는 전국 어디서나 주정차 단속 여부를 1일 3회까지 통보받으며 과태료 부과 상태를 당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을 설치해 가입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속 알림 통합 서비스는 위택스와 연계돼 불법 주정차뿐 아니라 버스 전용 차선 위반,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하이패스 미납 요금 등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코로나19와의 빠른 이별을 위해 방역수칙을 잊지 말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양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